요 앞에 있는 게 이제 국립 세계 문자 박물관입니다. 이게 센트럴 파크고요. 송도. 너무 시원하구나.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가자. 한번 달려가 보자. 약 6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여기가 옥년동인가? 아, 이게 송도동이네. 나라의 수도에서 거대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수도 한복판에서 발생한 이 불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번져나갔지만 고양이 나라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소방서가 없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고양이 나라의 대통령은 지방 멀리 출장을 가서 당장 돌아올 수가 없었고 대통령을 대신할 국무총리도 하필이면 대통령을 보좌하러 따라간 상태였습니다. 결국 수도에 남은 영부인이 만삭의 봄으로 국민들을 이끌며 화재 진압을 지휘했고 화재는 고양이 나라의 수도를 하룻밤 내내 태우다가 진압되었습니다. 상상 속의 국가에서 일어난 만들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은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바로 세종 8년 조선에서 벌어진 한양대화재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세종 8년 2월 15일 점심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고 한양을 폐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필이면 세종과 세자 문종이 군사훈련을 위해 외지로 나가 있었고 이 때문에 만삭이던 소원왕후가 대신 화재 진압을 지휘했습니다. 소원왕후는 재물과 식량이 들어있는 창고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불길이 종묘와 창덕궁에 닿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지휘했는데 이를 보아 불길이 너무 강해 종묘와 창덕궁까지 덮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는 약 2,200호가량의 집을 태우고 나서야 멈췄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가구피해에 비하면 매우 적었습니다. 당시 인구 약 10만 명이 사는 한양에서 전체가 구중 약 13%가량이 불탔지만 인명피해는 아이와 노인 32명의 피해로 끝났습니다. 화재 진압 이후 소원왕후가 이만한 화재에서 누군가 불가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만큼 이날의 화재는 매우 큰 화재였습니다. 한편 한양대화재 이후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할 전문소방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결국 화재 발생 11일 만인 2월 26일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구인 금화도감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엔 이전까지 정식 소방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실제로 세종 이전까지 통일신라에도 고려해도 정식 소방기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신라 시기엔 화재 발생 시 일반 백성들을 동원할 도구로 수정되고 고려의 경우는 소방기구는 없었지만 금화제도라는 화재 예방 지침이 존재해 그에 따라 대응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군인을 동원해 진화하고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금화원이 존재했습니다. 다만 이를 총괄하는 정치기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조선이 되어지고 태종 17년엔 금화령이 제정되어 방화자와 실화자를 처벌하는 법이 생겨나긴 했지만 화재 예방이나 진압을 총괄하는 소방기구의 창설은 없었고 화재가 발생하면 지침에 따라 그때그때 알아서 처리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한양대화재 이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동춘 터널입니다.